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른 거 할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트록시아니 천원 구원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 예? 뭐 왜 이러고 움직여? 팔로우 감... 버는 게임 아니야? 잠깐만, 기어가는 거라고요? 개느린데? 아니 기어가더라도 기어가는 모션이 보통은 있잖아. 조사도 힘든데? 받침대 위에 뭔가 올려져 있다. 흔들면 떨어질 것 같다. 몸을 부딪힐까? 네. 떨어지는 바람에 로프가 끊어진 것 같다. 위험했다. 드디어 풀렸다. 에,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로프에 묶여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던 것이죠.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왜냐면 로프에 묶여도 사람의 머리통은 옆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그게 안 돌아가가지고 솔직히 버그인 줄 알았어요. 잘못 떨어지면 죽죠. 움푹 파인 곳을 무언가로 돌려라? 쓸만한 거 이거 칼로 돌려. 뒤져볼까? 네. 자루 안쪽에서 10엔 동전을 발견했다. 동전으로 돌리면 되겠죠? 돌려야지. 이거 네, 돌아갈 수도 있거든. 빨리 여기서 나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인다. 스위치다. 불러. 방 조명 스위치였다. 10에는 100원이에요. 거의 100원 정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뭐 피 있는 거 아니냐? 거울을 보니 뭔가 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뭐가 더러워졌다는 거지? 나가자. 안쪽에서 잠겨져 있다. 평범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금을 풀까? 네. 무언가 막고 있다고? 나갈 수 있는 곳 찾아야 돼. 밖에서 무언가가 막고 있대요. 여기에 뭔가가 있어. 벽에는 달력이 있다. 달력을 살펴본다. 서류를 살펴본다. 달력 볼게요. 6일과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오늘 급여명세서. 이 집의 수위는 벽의 수리를 의하는 것 같고 어쩌면 어디에 담벼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기에 금이 가있죠? 딱딱한 걸로 치면 무너진다고? 어? 둥근 의자를 손에 넣었다. 하필이면 이걸로 때려 부수네요. 딱딱한 머리는 안되겠네. 머리 한번 벽에 박아봐. 와우! 이거 보니까 공포겜 같은데 아닌가요? 나도 몰라요? 불이 왜 또 꺼졌냐? 누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끌려왔다. 그럼 얘도 끌려온 거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도움을 부를 수가 없다. 키면은 걸리지 않을까? 잠깐만, 켜보자. 이거 키면 걸릴 것 같거든요? 안 걸리네? 이게 안 걸려? 좀 바보 아니야? 5월 10일 여자, 6월 6일 남자,
9월 18일 여자, 10월 24일 여자. 뭘까? 10월 24일? 오늘 날짜에는 남자와 여자의 글자 말고는 아무것도 쓰여있지가 않다고? 뭐야? 8시 5분이다. 베란다! 나왔어! 아버지 베개와 비슷한 냄새가 난대. 여기도 나갈 수 있거든요? 냉장고. 김치 남은 칼에 고기 덩어리가 있다. 뭔가 쓸만한 것은? 김치 남은 칼에 고기 덩어리 문을 닫는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좋지 않다? 싫어. 김치. 이 이상한 그만두자. 이거 일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네요? 원문 혹시 김우치로 쓰여있는 거 아니냐? 남은 일이 있다. 밖으로 나간다. 경찰서로 뛰어갔다. 범인은 도망친 뒤였다고 한다. 훗날 그 방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찝찝한 엔딩인가봐. 그냥 나가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나봐요. 그냥 변기다. 나가볼까? 시래기. 넘어갈 수 있다고?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드라이버가 있으면 뺄 수 있다고?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찾아야 돼. 드라이버. 근데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왼쪽 방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동전은 가지고 있지. 근데 저게 아마 일자 홈이 아니라 무슨 십자 홈인가 봐. 아니면 동전이 안 들어가는 홈이거나. 드라이버가 여기 있구나. 여기군요. 따자. 야, 이거를 소리 안 나게 빼는 것도 근데 재주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요. 날카로운 걸 사용해야겠다. 그럼 저거를 못 듣고 있는 얘가 멍청한 건가요? 검을 손에 넣었다. 숨을 쉰다. 로프를 끊을까? 네. 때리는 소리가 나네요.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깨울까? 네. 물. 하고 끝났어. 물? 당당하게 문 열고 나가자. 안 되네요. 당당하게 문 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캐릭터의 페이스와 일치하지 않는다? 흔한 일이에요. 찌꼬로 판에선 아마추어 작이잖아. 물 여기 있다. 있다. 컵. 수돗물. 수돗물 마셔도 돼. 일본도 그러니? 칼 들면 무적 아니냐고요? 얘가 총 들었으면. 와, 소리 봐. 고마워. 걸렸나? 검은 필요 없다. 묶여 있었구나. 혹시 걸렸나 이거? 도와준 거지? 고마워. 나 아까까지 공원에 있었는데 이런 일 돼서는 어떡하지? 나도 어째서 이곳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굣길에 마치다 서점에 들으려고 했는데. 마치다 서점? 내가 있던 공원 앞에 있는 서점이야. 어쩌면 우리는 그 공원에서 같은 범인에게 끌려온 걸지도 몰라.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왜 잡아왔을까? 동기가 없을까? 옆방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순 없을까?
그래. 이 방 말고 이 옆방에 사람이 없거든요? 옆방으로 나갈 수 없을까 확인해보자. 네. 넘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 분명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런 말이 없죠? 여기에 사람 있는 거 확인했다. 이 집의 주인인가? 하지만 범인은 아직 가까이 있을 테고, 범인이 반대쪽 방으로 돌아온 걸지도 몰라.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니까 들여다보도록 하자. 들여다보자고? 이걸? 어디서나 당당히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선택지 왜 줬냐 그러면? 오야! 아니 뭐 저렇게 생겼냐? 아니 아 너무 안 놀라기엔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사람이 빨리 어디론가 숨어야겠어. 그럴 때가 아니 숨어? 아 뭐야 여기였네? 어떻게 오셨나요? 야! 옆방으로 갔나? 지금이다. 안 가야겠어. 우리는 방에서 도망치러 경찰서로 뛰어갔다. 다행히도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범인은 체포되었다.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그 방은 둘 다 범인이 사용했던 거라고 한다. 유괴살인의 상습범으로 우리가 강문되었던 방은 범행을 위해서 부정하게 계약되어 있었다고 한다. 범인의 다른 범행의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후의 일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나와 여자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엔딩 끝. 세 개라 그랬는데 이거? 돌려놓읍시다 일단. 여기가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 그러네, 돌려놓기가 다 되네 이거. 컵 나중에 제대로 돌려놔야겠지. 저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진짜 뭘 어떻게 돌려놔야 되나봐. 아 물을 안 가져왔다. 그러게요, 물을 안 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문제 없는 거야? 저대로 가는 게 그러게 범인은 일단 알아챈 것 같아요. 동전, 드라이버, 컵 반납, 냉장고에서 마지막 선택지. 동전, 드라이버, 컵 반납, 냉장고에서 마지막 선택지요? 그럼 일단 키고 봤는데 쓸만한 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좋지 않다? 사탕 가지고 있었지? 설마 이것까지 하고 가야 돼요? 아니 이거는 함정이잖아. 아 이건 함정이잖아. 아 전찌꼬루 1도 몰라서 저도 몰라요. 찌꼬루는 매번 할 때마다 새롭거든. 그래서 내가 찌꼬루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찌꼬루는 이거는 종합게임입니다. 종합게임 방송이에요 사실상. 매번 다른 게임 할 때마다 새로워요. 게임마다 정말 다르죠. 네, 저거는 훈수 없었으면은 어 이게 뭐지? 버그인가 하고 끝냈을 거야. 아 세상에. 아마 이거 끝나면은 뭐할까? 사탕. 이벤트 새로 생긴 거 아니야 방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 분명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 맞다 이거 줄게. 사탕?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르니까 고마워.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끝이야? 짧은 이벤트였구나. 이거 줄게. 사랑을 담은 김치란다. 나의 정성이 담긴 김치란다. 어서 먹으렴. 나와 여자애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니 뭐야. 아니야 저기 그때 사실은 혼자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나를 도와줬던 거지. 정말로 고마웠어. 아 그렇구나. 야 도둑집에 있는 물건을 되돌리는 엔딩이랑 이전계랑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도둑집에 있는 물건 그냥 들고 나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